특별띠를 메고 있는 조용진 선수. 머리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시합장 안전상 문제 때문에 네. 심판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를 컨트롤하는 모습입니다. 네. 화이트벨트 경기에서 은근히 저런 스탠딩 싸움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부상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소싸움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을 장외로 밀고 나가는 거에 반복이라든지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용진 선수가 가드로 먼저 내려갔고요. 네, 클로즈 가드에서 시저 스윕. 하지만 시저 스윕에서 소매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스윕으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클로즈 가드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이 가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클로즈 가드 자체가 탑 포지션에서 풀고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몸의 중심이 되는 허리를 상대방의 다리로 감겨있기 때문에 애초에 탈출 자체도 좀 어려운데 더군다나 화이트 벨트에서라면은 더 많이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칼라 크로스 초크까지 노려보고 있고요. 아, 지금 잡고 있는 그립 쪽으로 오히려 머리를 들이밀면서 턱을 닫고 방어를 하는 모습이죠. 저는 항상 이 화이트 벨트 주변 화이트 벨트 분들이 이제 시합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은 저 클로즈 가드 연습을 많이 하라. 뭐 클로즈가 안에서든 내가 클로즈 가드 밖에서든 클로즈 가드를 잠그고 있든 아니면 그 안에 있든지 간에 그 연습을 항상 많이 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네, 홈플라타로 전환합니다. 홈플라타 전환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 클로즈 가드 싸움이 교착에 이르는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힌트 경기에서는. 제 첫 경기도 그랬습니다. 본인의 플레이를 하다가도 뭔가 궁지에 몰렸을 때 가장 쉽게 찾게 되는 게 클로즈 가드이기 때문에 네. 네, 엉덩이 들어주면서 스택 시도합니다. 어깨로 걸어 나가고 이제 무사히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칼라 더블 칼라 초크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손이 지금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네, 노암 트라이앵글 시도하나요? 노암 트라이앵글 시도하나요? 지금 해설진 자리에서는 이제 반대쪽 상황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지금 팔이 들어간 상황인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네, 오른팔이 아마 네, 노암 트라이앵글로 네, 보이네요. 아, 그래도 골반 움직임이 정말 좋은데요, 조용진 선수. 네, 좋습니다. 이제 상대방의 엉덩이를 허벅지에 올려놓는 네, 그런 컨트롤도 좋고요. 뭐 클로즈 가드 얘기로 돌아가면은 뭐 클로즈 가드를 많이 연습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시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클로즈 가드를 내가 묶어놓고 이제 뭐 초크라든지 스윕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스처만 취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경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략적으로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아, 지금 패스 가드 풀면서 그대로 패스에 성공했습니다. 네, 가드 다시... 패스를 성공했지만 이미 점수는 들어갔고요. 백으로 들어가는 조용진 선수입니다. 다리를 계속 넣으면서 점수를 따가려고 하는데 아, 클로즈 가드로 돌아갔고요. 아직 정제되지 않은 화이트 벨트이기 때문에 네. 위험도 많지만 그만큼 빠져나오기도 그렇게 높은 레벨에 비해서 어렵진 않거든요. 네. 서로에게 서로가 중요한 거는 이제 불리한 포지션에 갇히더라도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클로즈 가드 상황에서 어드밴테이지
이 어드밴테이지는 백캐치에 대한 어드밴테이지겠죠? 네. 조용진 선수는 계속해서 칼라 쪽 그립을 가져오려고 시도를 하고 박기도 선수는 그걸 주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또 패스 시도. 이대로 다리 훅만 넣으면 백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갈 수 있겠는데요. 어깨 집어 넣으면서 다시 방어. 경기 종료됩니다. 점수판을 확인하고 있는 두 선수. 가드 패스로 3점을 획득한 박희도 선수가 승자로 선언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진 선수는 클로즈 가드 컨트롤이나 이제 플레이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점수 관리 차원에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였네요. 지금 심판진 잠깐 상의하고 있고요. 화이트 남자 마이너스 76kg 첫 번째 경기 카르페 디엠 화성 박희도 선수의 승리입니다.